여기는 지금 일산 힌텍스의 분리수거장입니다. 제가 살다 살다 이런 날이 다 오더라고요. 드디어 캡페어 하루 전날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떤 브랜드가 왔는지 미리 소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일단 이 행사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산 킨텍스 1 전시장 1홀에서 열려요. 제가 행사장 지도를 이틀 전에 처음 봤거든요.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가마치모 캡페어는 고양이 입장은 절대 안 되고요. 저기 오른쪽에 강아지 용품 파는 곳에는 강아지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가마치모 캡페어는 1홀로 입장하시면 되고, 강아지랑 같이 오신 집사님들은 저 끝에 보면 5홀이 있어요. 그쪽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살짝 구경을 같이 해볼게요. 입구엔 화장실로 유명한 강집사가 있었어요. 면역력에 좋은 건강 스틱과 모래를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방구 터널로 해가지고 애들 이제 보이게끔. 이거 흡착식이에요? 아니면 구멍? 네, 흡착식도 되고 이제 벽에 이제 구멍 뚫어서 이렇게 고정되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렇게 예뻐요 이거? 얘가 무서움이죠? 네, 무서움 제품이고요. 네. 이제 덩치 큰 애들이나 뭐 이렇게 해도 사이즈 업이 돼가지고 여기는 펫케어 부스인데 항상 페어 때마다 자동 장난감 이런 거 신박한 물건들 많이 가져오는 부스거든요. 여기는 이제 수반인데 이거 뭐예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할인 얼마나 하나요? 메뉴판 읽고 계셔. 이건 뭐죠? 이런 걸 만들었어. 귀엽다. 원조잖아요 도레미파가. 좀 아세요? 아, 그쵸, 그럼요. 이거 이제 컴퓨터 할 때. 아 키보드. 잠깐만, 네. 이거 크기 이거밖에 없어요? 크기는 이제 세 개인데. 네. 벽지 보호 시트가 뭐예요? 아 이번에 저희. 네. 너 주섬주섬 죄송해요. 얘를 붙이고 양오름을 네. 붙이는 거예요. 실크 벽지 뭐 종이 벽지 상관없이 상관없이요. 어 진짜요? 그리고 여기 페어에 오면 좋은 점이 이렇게 모래를 직접 만져볼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덤으로 주는 거랑 할인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와 캐파 이번에 엄청 크다. 얘는 진짜 크다. 얘는 두 마리도 들어있다. 그리고 구독을 하면은 매달 바꿔서 보내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장난감 3개 보내주는 게 8,000원. 오. 7개 보내드리는 게 되게 괜찮은데? 아, 그죠? 네. 그리고 다양한 사료들을 직접 물어보며 구매할 수 있어요. 가격이 저렴한 부스가 많으니 꼼꼼히 둘러보셔야 돼요. 이번에는 퓨어비타랑 내추럴 그레이트니스 부스가 같이 나왔는데 진짜 애기들 응가에 문제 있을 때 먹이는 사료인데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먹이시더라고요. 와, 주아펫은 맨날 신상이 나온다. 맨날 신상이 나와. 이거 봐봐요. 지금 구경하는데 짬이 보여 지금. 캣페어에서 좀 자주 보이는 브랜드들은 이미 일찍 세팅하고 다 갔어. 그래도 좀 새로운 브랜드들이 많아가지고 구경하는 재미가 있네. 어차피 내일 또 올 거거든요? 내일 만나는 감자님들은 다이어리 나눠드릴 거니까 내일도 이렇게 돼지머리 달고 있는 사람 보시면은 빨리 다이어리 달라고 독촉하세요. 여기는 별자리 스틱으로 유명한 마이데프 부스입니다. 4팩 구매하면은 12%, 13%, 16% 이렇게 할인하고 있네요. 우와 여러분 드디어 이나바가 단독 부스로 나왔어요. 내일 저 TV에 노래 틀어주시겠지? 이거 통통한 캣폴이야 이거 지금? 자 예언 하나 해볼까요? 내일 여기 캣트럴파크 부스에 저 TV에서 발톱 딱딱딱 뜯는 ASMR 틀어놓는다. 100%. 이외에도 가리가리, 제이식스, 쿠잉몰의 고리, 그리고 와디즈 펀딩했던 캣토르 패팀, 모든 펫 보스테크, 펫푸드 109, 마지막으로 각종 핸드메이드 제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부스 규모가 되게 작다고 생각했는데 볼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여기 샘플 받는 이벤트 존인데 이거 샘플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가마치모 캣페어 어플을 깔아. 그래서 회원가입하고 여기 쿠폰 누르면은 여기서 샘플 쿠폰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 샘플 쿠폰은 거의 무제한으로 풀려 있나 봐. 대신에 현장에서는 선착순이야.
그러니까 쿠폰을 받고 안 온 사람도 있을까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오전에 오셔가지고 여기에는 쿠폰 종류별로 하나씩 다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 여기서 샘플 털어가세요. 여기 주황색 부스가 있고 보라돌이 부스가 있어. 이 두 군데에서 받을 수 있나 봐요. 내가 볼 때는 나보다 여러분이 더 야무져가지고 저는 패오면 이런 거 귀찮아서 안 챙긴단 말이요. 오, 캐리어 보관소가 있어. 여기 택배 서비스 있거든요? 이제 캐리어 대여 서비스만 생겼으면 좋겠다.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엄청 귀여운 왕고양이가 있어요. 제가 고양이 용품 파는 데는 다 봤으니까 여기 메가주로 들어가가지고 강아지 물건 파는지 볼게요. K-PetPair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양이 것도 있고 강아지 것도 있는데 이쪽에는 좀 더 강아지 게 많겠죠? 팩토리언 부스인데 박람회 기간 동안 50% 할인한대요. 트리 팔고 있거든요. 트리시랑 추류 같은 거. 조공은 고양이 존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메가주 부스에 있으니까 혹시 조공 오실 분은 메가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양이도 이런 거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 우와, 이거 봐요. 앞치마야. 이거는 뭐 들어있는 거지? 아, 비타민 워터구나. 이렇게 부스도 메가주 부분에 있어요. 여기 스크래처인데 여기 옆에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진짜 튼튼하고 오래어요. 여기 지금 내복 판데 큰일났어 지금. 여기 빨간 내복 이렇게 입히는 거래. 귀여워서 어이가 없다 진짜. 저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발이 너무 아픈데. 내일 오시는 분들은 꼭 신발 편한 거 신고 오세요. 진짜 겁나 커요 지금. 토할 것 같아 쳐가지고. 스텔라추? 요거는 뭐지? 이렇게 녹여주면은 뿌르나는 그런 건가? 뭐야 이게 지금 까본 곰돌이. 지금 패스름도 있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스케일이. 강아지랑 오면은 사진 찍을 수 있나 봐요. 네, 강아지랑 오는 집사님은 여기서 사진 찍고 가세요. 여기 케어 부스인데 여기서 굿즈 사면은 애기들 겨울 나는데 후원 되나 봐요. 굿즈 다 너무 귀엽다. 강아지 옷이야. 옛날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푸드코트가 다 없어졌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카페테리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돌아다니다가 배고프고 힘들면은 여기서 쉬다가 다시 돌아다니면 될 것 같아. 이거 저희가 먹이는 그거잖아요. 참유산균. 이번에 뭐 몇 개 사면 몇 개 더 주고 이런 거 하는 것 같더라고. 이게 되게 튼튼하다. 이 겉에 원단이 좀 달라요? 원단 이제 피그먼트 소재라. 얘는 완전 방수예요? 얘는 원단 자체가 방수. 내일부터 살 수 있죠? 지금 사도 돼요. 지금 사도 돼요? 요즘 방수 물건이 많네 여기. 우와, 그 애동이 침대에 놔주고 싶다. 저거 스텝이 진짜 퀄리티가 좋네. 진짜 힘들다 진짜. 고양이 것도 알차게 있을 거 다 있고. 아, 노래 틀지마 저작권. 이제 저도 내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뭐 쇼핑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벤트 같은 거 참여하실 분은 특히나 오픈 시간에 꼭 맞춰서 오시길 바랍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하니까 강아지랑 고양이 집사님 오셔서 다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못 걸어 다닌단 말이야. 차를 잊어버려서 집에 못 가고 있어. 아닌데? 훔쳐갈 만한 게 아닌데?